보아하니 축사를 짧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아하니 축사를 짧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학에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분열로 망한다는 보수가 통합된다는 것이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개혁성이 부족했고 진보 세력은 합리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와서 보니까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주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다. 우리 한용운 네, 축사에 방해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한용운 큰스님께서 입적하실 때에 해방을 앞두고 숨을 거두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우리 결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 쇠사슬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해방되어서 막바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의 과도기를 지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우리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통합된 보수 애국 세력이 그동안의 시련과 갈등을 끝내고 순탄하게 출범해서 4월 15일 선거에서 애국 세력, 이 보수 세력이 국가 경영, 민족 경영의 주도권을 잡아서 통일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오늘 통합된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